안녕하세요. 수정원TV의 수정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드라이버를 다시 들고 왔습니다. 거리를 내기 위해서 드라이버를 뭐 멀리 치기 위한, 남들보다 조금 더 멀리 치기 위한 방법. 기본적으로 정타를 맞출 수 있어야 되고요. 이게 슬라이스나 이게 어퍼친, 이게 좀 어택 앵글, 이게 맞는 앵글 자체가 조금 마이너스로 나오시는, 그럼 이제 백스핀 양도 좀 많아지고. 그래서 아마 거리가 많이 줄 거야. 그 다음에 페이드나 이제 슬라이스 깎여 맞는 스윙 때문에 거리 스윙이 많이, 예, 거리가 많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깎이는 스윙이 주 원인입니다. 그래서 이 깎이는 스윙에는 뭐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실수를 하시는 것들만 제가 오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어드레스에서 상향 타격을 하기 위해서 약간 오른쪽으로 몸을 약간 이렇게 숙이게 되죠. 그죠? 이 상태에서 대부분 깎이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거를 한 번 더 업어스윙을 하기 위해서 백스윙에서 오시고 난 뒤에 다운스윙에서 여기서 올리십니다. 이렇게 왼쪽 어깨를 들면서 얘를 그대로 가버리면 헤드는 열려서 이렇게 맞죠. 그래서 깎여 슬라이스가 맞는, 깎아치는 거죠. 결국 이렇게 궤도가 제일, 뭐 그중에 뭐 이렇게 인으로 들어와서 아웃으로 빠지면서 그냥 들어 올리려고 하셔서 그런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하나는 아웃인 궤도죠. 캐스팅 동작이 되게 빨리 나와서 여기서 다운스윙 끌고 내려와서, 끌고 내려와서 던져주셔야 되는데, 백스윙에서 캐스팅이 먼저 돼버리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채가 아웃인으로 깎여 들어옵니다. 이렇게. 그러면서 이게 아웃인 궤도가 들어오면서 힘을 쓰게 되면 이 치키닝이 많이 나옵니다. 왼팔이 갈 데가 없으니까 캐스팅 되고 땡기니까 이 왼팔이 치키닝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헤드는 항상 내 등, 내 옆면에서 보면 항상 내 측면에서 등 뒤에서 좀 당겨내린다는 느낌으로 갖고 와야 돼요. 이렇게. 그래야 놔줘야 인에서 아웃으로 빠집니다. 여기서 백스윙에서 캐스팅이 빨리 동작되니까 치기 위해서 공에 보통 덤빈다고 하죠. 많이 덤빕니다. 덤비니까 여기서 이렇게 나와. 그러면서 깎여 맞는 스윙이 나와. 이렇게. 그래서 이 코킹을 조금 더 뭐 오랫동안 유지를 해라 라고 하는데, 코킹을 유지를 한 상태에서 회전을 먼저 하고 릴리스를 시작하면 체가 뒤에서 빠집니다. 이렇게. 네. 얘가 빨리 공을 내가 치려고 하니까 아웃인 스윙이죠. 이 스윙 때문에 거리 손실이 엄청나게 많으실 거예요. 깎여 맞는 스윙. 방향성도 안 좋을 거고. 그러면, 자, 여기서 제일 많이 하시는 동작이 이거예요. 뭐 어차피 아웃인 궤도로 들어오지만 이 아웃인이 들어오는 가장 큰 이유가 이 캐스팅 동작이 빨리 푸는 거죠.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우측으로. 그러면서 스핀 양도 많아지고 볼 스피드에 비해서, 네, 거리 손실도 많고. 뭐 극단적으로 제가 친 건데, 이렇게 깎여 맞는 스윙, 보통 이렇게 하시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아웃인 스윙 캐스팅을 빨리 하시는 분들이, 동작들이 또 하나는 뭐냐면, 캐스팅을 하시고 배를 들어요. 배치기를 하세요. 회전을 안 하고 배치기를 이런 식으로 치세요. 그러니까 정타가 안 맞는 거예요. 아무리 세게 휘둘러도 공을 정확하게 타격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볼 스피드도 안 나고 거리도 안 나고. 그래서 거리 손실을 되게 많이 내시는데, 이걸 없애는 방법은 조금 더 내가 끌고 오는 느낌입니다. 공을 늦게 친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배치기를 없애는 방법도 하나는, 여기서 멈춰버리면 힘을 쓰기 때문에 멈춰버리면 들어버려. 허리 회전을 이렇게 끝까지 돌고 가면 배치기 동작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배치기는 여기서 이렇게 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돌고 멈춰버리기 때문에 허리가 배치기 동작이 이렇게 나와. 근데 얘가 회전을 그대로 해주면 돌아가죠. 배치기 동작이 없어지는. 이 배치기 동작, 그 다음에 캐스팅 동작들이 많기 때문에 아웃인으로 들어오는 깎아치는 동작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채를 조금 더 잡아놓고 회전을 먼저 시킨다는 느낌으로. 허리 회전은 대신 멈추지 않는 겁니다.
이런 느낌으로. 그러면 인아웃으로 체가 빠져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까랑 비슷한 스윙을 해도 확실히 거리가 한 30m 정도 더 나갑니다. 그래서 장타를 치기 위한 거는 조건은 일단 깎아치는 게 없어야 돼요. 깎아치는 게. 그 다음에 백스핀 양이 많아지는 것도 깎아치는 스윙. 그 다음에 눌러치는 스윙. 얘를 어택을 눌러치시는 분들이 스핀 양도 백스핀 양도 많고 페이드나 슬라이스가 많이 납니다. 이렇게 어택 앵글이 마이너스로 가시는 분들 이런 식으로 눌러치죠. 이게 뭐 필요한 샷도 있을 수도 있지만 뭐 맞바람이 심하게 불면 근데 대부분 뭐 아마추어 분들이 초보자 분들이 이렇게 눌러치시는 경향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회전을 멈추거나 배치기를 해서 회전을 멈추거나 캐스팅이 빨리 되시는 분들 이분들은 절대로 장타를 칠 수가 없어요. 이미 장타를 칠 수 있는 조건에서 탈락입니다. 기본적으로 탈락. 그래서 내가 공을 멀리 보내고 싶으면 헤드를 항상 뒤에서 끌고 오는 거예요. 뒤에서. 네. 이렇게 끌고 오셔야 돼요. 뒤에서. 얘를 치기 위해서 내가 공에 덤비는, 빨리 덤비면 무조건 헤드는 앞에서 떨어지게 돼 있어요. 내몸 앞에서 헤드가 떨어졌다는 거는 아웃인계드로 깔아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 뒤에서 항상 빼낸다는 느낌. 기다렸다가. 그리고 치는 동작을 내가 공이 있는 이곳을 친다는 게 아니고 공 앞에서 던진다는 느낌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기서 내가 던진 동작이 나와요. 회전이 돼요. 여기를 치려고 하니까 자꾸 여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배치기를 해요. 요두 가지 동작들이 제일 많이 나오는 동작들이에요. 배치기, 캐스팅 동작. 결국은 다 깎이는 스윙. 깎을 수밖에 없는 스윙이 돼요. 그래서 얘 헤드가 내려오면 이 상태에서 그대로 맞고 팔로우 피니쉬가 들어가야 되는데 깎는 스윙들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내가 저쪽으로 채를 던져버려요. 채를 앞으로 던져야 되는데 채를 일로 던지는 거죠. 그러니까 캐스팅 동작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깎이는 스윙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이버를 지금 뭐 깎이는 스윙이나 우측으로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 분들은 전부 요두 가지 중에 거의 선택이 될 거예요. 그래서 등 뒤로 보내셔서 연습을 하실 때 최대한 내가 등 뒤로 느낌이 조금 이상할 정도로 보내주셔야 돼요. 등 뒤로 보내주셔서 회전 보내주셔서 회전. 보내주셔서 회전. 그래야 이 드라이버가 마이너스가 걸리면서 드로우가 들어와요. 그러니까 자꾸 등 뒤에서 빼내야 돼요. 그러니까 볼 스피드가 67.6인데 250 가까이 갔는데 이게 세게 쳐서 깎아치시면 백스핀 양이라든지 사이드 스핀 때문에 거리가 많이 줄어요. 볼 스피드가 많이 나와요. 보여드리면 잘못 이게 이제 스윙 백스핀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제 백스핀을 제가 5000까지 걸었는데 네, 깎이고 겨우 200까지. 그러니까 세게 쳤는 같은 볼 스피드 지금 67.4인데 비슷한 볼 스피드에 비슷한 헤드 스피드를 내고 거리가 40m 줄었습니다. 아, 50m 가까이 줄었죠. 이렇게 차이가 나요. 실질적으로 필드에 나가셔도 아마 백스핀이나 이 깎이는 스윙 때문에 거리가 안 나실 거예요. 그 다음에 퉁퉁 치시는 분들이 전부 다 이렇게 해서 퉁 치시는 분들이 이 스핀이에요. 깎이면서 스핀 양이 많기 때문에 거리가 안 나요. 그래서 얘는 항상 등 뒤에서 빼낸다는 느낌으로. 그래야 내가 등 뒤에서 뽑아낸다는 느낌으로 치셔야 인아웃으로 멀리 칠수 있어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치시면 아까랑 헤드 스피드는 똑같은데 볼 스피드가 71까지 나왔어요. 거리가 260까지. 자,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요 채를 아웃윈으로 캐스팅 동작 하시는 분들, 배치기 하시는 분들, 요거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채를 뒤에서 빼내고 이 회전은 멈추지 않는다. 허리 왼쪽 회전을 계속 끝까지 간다. 휘두르면서 얘를 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멈추지 않는다. 멈춰버리면 또 깎이게 돼. 그래서 끌고 와서 회전을 다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좋은 샷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자, 오늘도 네, 골칫덩어리 드라이버를 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